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저 멀리서 남양주, 또 강화도, 강원도, 또 청주, 이런 데서 오셔서 아무튼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3일체 대성인, 이것을 삼성일체 대선생 아니면 구세주, 뭐 옥주통, 이거는 정산 계열에서 말하는 거예요. 현재는 턴도, 그러니까 신선도 그쪽에서 말하는 거고, 아무튼 삼풍도사, 양백선생, 또 구원자, 해인, 진인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탄강 혈자리라는 것은 구멍이란 뜻이죠. 구멍혈. 그래서 혈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제가 세계지도에서부터 이렇게 오겠습니다. 자, 세계지도를 그렸는데 잘 그렸나요? 네. 잘 보이나요? 네. 아무튼 여기는 구국련인데 옛날에 구국연합회라는 데서 이 세계지도를 직접 그려갖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세계지도를 정밀하게 그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허풍을 떠는 사람들이 하늘을 자기가 창조했다. 창조주라고 합니다. 만약에 창조주라면 나보다 더잘 그려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 세부적으로 잘 그려야 돼. 내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려보라고 하면은 개판이야. 역사 선생님도 아니고. 자, 아무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 지도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자, 좌청룡 우베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 빨간 요 세모는 뭘까요? 피라미드. 세계 재단이죠? 그러면 세계 재단은 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하늘과 통한다 이거죠?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피라미드가 여기만 있는 줄 알아. 여기에는 한 110개가 있습니다. 여기 110개. 이게 왜 이집트 피라미드가 유명할까요? 나폴레옹이 처음 발견했어요. 그랬고,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4000년대를 지금 걷고 있다. 4000년 전이죠. 기원전.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국에도 있고, 노르웨이 위에도 있고, 그리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원에는 더 많아요. 200개 정도가 있어. 여기 단군 피라미드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베트남하고 이쪽, 인도, 차이나, 동남아시아는 약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쪽에 있죠? 그러면 이쪽 다 합하면, 물론 이거 말고 무너진 것도 많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럼 이거 다 합하면 300개 미만이죠? 근데 너무나 웃긴 것이 우리가 모르는 아메리카의 북미, 중미, 남미의 공식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한 것은 1700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 합한 것보다 훨씬 많죠? 자, 우리가 좌청룡 우베크로 돼 있는데 왜 우리를 중심으로 양쪽에 다 피라미드가 있을까요? 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거성문화죠, 이게. 거성문화의 시발점은 뭡니까? 고인돌이죠. 여기 고인돌이지. 이게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네? 돌. 맹이라고 해요. 돌멩이. 예. 네. 그게 돌, 이렇게 맹인데, 이응을, 프랑스에는 잉을 하잖아. 그러니까 돌멩이, 우리나라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가 어디서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거였죠. 왜 돌멩이라고 썼냐고, 이거를. 근데 이 고인돌이 거성문화의 조상이죠. 근데
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여기가 세계 고인돌의 50% 이상이 여기에 있다 이거야. 아, 그러면 거성문화의 시작은 우리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고인돌이 조금 발전된 게 뭡니까? 석총이죠. 석총에서 더 발전된 것이 피라미드예요. 우리나라는 석총도 발견되죠. 그러면서 우리 고토 중원 대륙으로 가면 단군의 피라미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것만 봐도 야, 이 거성 문화들이 우리 쪽에서 나갔구나. 출발점은 여기다. 이걸 알 수 있죠. 자, 연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들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분모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북을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정북이 뭡니까? 지구는 정북으로 서 있지 않죠? 자북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자북이라고 해요. 자석이 가리키는 곳이 몇 도? 23.5도 기울었어요, 지금. 여기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23.5도가 기울었는데, 정북은 뭐가 있는데요? 그렇죠. 북극성이 있죠. 제가 어저께 그래서 북극성을 강의를 자세히 해준 것입니다. 자, 북극성이 있는 데를 정북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북 23.5도 기울었다. 이 23.5도가 어디 있습니까? 강숙진 희마에도 있습니다. 여기 23.5도가 기울었어요. 그러면 이게 북극성인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걸 맞추냐 이거야. 그것도 왼쪽으로. 아무튼 그건 차치하고, 북극성을 모시는 민족은 어느 민족입니까? 한국. 우리 동이민족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인돌이 여기서 출발해서 전부 나갔고, 그죠? 자청령 우백호로. 그 다음에 북극성을 모시는 정북을 모든 피라미드, 재단이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 동이민족을. 여기에 보면 치첸이사도 보면은 북쪽 계단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춘분과 추분 때 빛을 비추면 뭐가 돼요? 비늘 달린 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우물로 그게 가면은 비가 내린다. 치첸이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첸이사는 비늘 달린 큰 뱀이라고 해요. 그러면 비늘이 큰 뱀이다. 용이죠. 그런데 비늘 달린 큰 뱀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계룡이 그거잖아요. 닭벼슬을 다뤘다. 그죠? 그러니까 계룡이나 이 치첸이사의 이 꾸글칸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 궤도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1번만 나오면 거기로 가요. 궤도가. 참 묘하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큰 특성이 있지만 나머지 특성은 뭐냐면 사방이 정확하다. 옛날에 졌는데. 또 하나가 뭐예요? 기가 센 데 있다, 다 졌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지기가 세다는 것은 명당자리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가 좋다는 거죠. 거기에 물이 나면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걸 기준에서 보면은 여기 이집트나 영국이나 노르웨이나 그리스나 중원대륙이나 여기 동남아시아나 북미나 중미나 남미가 바라보는 곳이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라보는데, 그러면 여기가 혈자리라는 거죠. 일단 동방 모퉁이 땅에 재림주 미륵불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도 말했고 석가모니도 말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으면 애매모호해. 어디냐 이게 왜 한반도에. 그러니까 이걸 축소시켜 보면 그게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인정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2번으로 와보니까
요것을 확대해서 한반도 지도를 그렸는데 이것도 여러분 알 수 있죠? 근데 한반도 지도에도 이 피라미드가 뿌리죠? 삼각형이죠? 사각뿌리인데 이 삼각형이 뭐냐 이거야. 제가 이 삼각형을 북극성에서 얘기해 줬잖아요. 하나의 별을 동반성이 이렇게 도는데 요거를 멀리 이렇게 또 도는 게 있다 이거야. 삼위일체잖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와보니까 그러면 이 트라이앵글, 삼각, 삼신, 삼조고 이 법칙에 있는 데가 충청도입니다. 봐요. 여기 호남이죠. 호남에서 올라오고 영남에서 올라와서 옛날엔 천안 삼거리에서 과거 보러 갔어요. 지금도 문경세진가? 거기 가보면 과거길 있잖아요. 그럼 충청도가 이 삼각형이 뭐였어? 옛날에는 환양으로 갔는데 지금 거꾸로 내려왔어. 세종시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 충자를 파자하면 중심이잖아요. 그쵸? 트라이앵글이 여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 여기는 충, 중심이란 표현을 이미 하고 있구나. 그쵸?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를 확대해 보자. 어떻게 됐냐. 여기 모양새가 여기 2번이니까 3번으로 가볼까요. 3번에 여기 요 부분을 잘 그려놓은 거예요. 풍수지리 악상으로. 이것은 그냥 길만 그려놨지만 풍수지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쪽을 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계룡산에서 대둔, 마이, 송리, 월악, 소백, 태백, 동쪽으로 빠지는 산태극 있죠? 그러면서 신도안에서 올라와서 일수, 진안에서 여기 용담호가 있어요. 에서 올라와서 대청댐을 통해서 세종, 공주, 부여, 군산으로 빠지는 뭐가 있어요? 수태극 있죠? 서쪽으로 빠지는? 자, 묘하게 돼 있는데 왜 물은 두 개냐?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요거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산맥을 뭐라고 해요? 궁이라고 합니다. 궁. 그러면 요 수맥을 을이라고 해요. 궁을지간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를 용맥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봉. 왜? 을 중에서 새 중에서 가장 높은 건 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봉. 그러면 용봉인데 왜 인부라고 하느냐 이거야. 인부. 인부지간하니까 인천과 부천 사이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들도 아니고 산도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는 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인부냐. 이 용 이것은 임금이니까 남자니까 어질인. 그러면 이 수맥은 왜 부냐. 이 수맥이 있어야지 여기 논과 밭과 목축업을 하죠. 물을 대니까. 그럼 물을 대니까 여기에 뭐가 형성돼요? 밭과 논이 쭉 있어갖고 물을 대갖고 농사를 짓죠. 그러니까 부유하다. 그러니까 인부지간. 그 다음에 남자 이쪽은 이 수맥은 여자. 자 남자 여자니까 남자는 구멍이 9개 있습니다. 여자는 10개가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어떤 그 성기는 하나인데 여자는 그 문이 두 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리고 이것은 활궁할 때 궁이잖아요. 이건 계룡산을 활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건 화살이에요. 왜요? 이것은 고정돼 있죠. 산은. 근데 이 물은 어때요? 흘러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을 뿐이지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왜 궁은 그대로 있는데 쏴서 여기가 군산이니까 중국 본토를 향해서 활을 쏘는 거예요. 참 묘하게 됐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중자가 있더라 이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를 크게 그려보면 이 저기 계룡산에서 어떻게 올라왔냐면 동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이제 뭐냐면 닭볕을 계룡이니까 우리가 장원급자 하면은 이거 쓰지 않습니까? 이거
그게 이게 닭 벼슬이야.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삼태봉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를 만들었어? 금병산을 만들었어. 닭 벼슬이에요, 그게. 근데 자꾸 신도 안에서 찾으니까 없는 거야. 벼슬을 했으니까 벼슬 가서 찾아야지. 예. 제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전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그러는데 조금 올라갔죠, 중병이가. 아무튼 이걸 보면은 수태극과 산태극이 모신 대가 됐는데 이것을 더 당겨볼까요? 이 가운데로? 당겨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이거야. 자, 여기 계룡은 이미 있었죠. 닭벼슬은. 근데 이쪽에 청룡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1975년도에요. 근데 이 청자는 삼수변에다 풀을 청자예요. 왜 삼수변이 붙었느냐? 삼한, 삼족어, 삼신 이게 붙어갖고 청용이야. 어? 그러면 이 말벨 청자가 왜 용이 돼버렸느냐? 지도를 끌어다 보세요. 대청호수가 용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계룡과 청룡이 여기를 모시고 있다 이거야. 머리 부분이. 그 다음에 이 병풍은 뭡니까? 여기 금병산이 뭐냐면 오색으로 물들여서 또 금박을 입혀서 비단으로 만든 병풍이에요. 그렇게 화려하게 병풍을 왜 만드냐 이거야. 이것은 계룡도 용이 황제인데 닭벼슬을 했으니까 황제 중에서 더 높은 천왕이죠. 그러면 이쪽에 청룡도 삼수변이 붙었으니까 맑을 청자가 됐으니까 뭐가 됐어요? 천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천왕을 모시게 됐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병풍이 그렇게 화려하게 한 것은 천왕을 감춘 거다 이거죠. 그냥 삼태봉이 쑥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바람제가 이 바람이 풍씨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바람처럼 어디든 임해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에요. 그래서 일단 감춰놨다 이거야. 신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최초는 요런 이걸 중뱅이라고 해요. 이거는 물론 그냥 중방이라고 읽어도 되는데 뱅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여기는 중뱅. 그럼 중뱅은 뭡니까? 우주가 최초에 태양의 30배, 절대온도 1000억도, 시공간도 갇혀있고 빛도 갇혀있어. 근데 이게 구가 아니라 알이죠. 여러분 불알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다갈도 그렇게 생겼죠. 그게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그 전에 무슨 일인지 꽝 터졌어. 그러니까 그 터지는 현상을 중뱅이라고 해요. 왜? 빅뱅의 중심이잖아요. 빅뱅의 중심은 중뱅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방에 위에서 이게 날아가 버렸어. 사방으로. 날아가니까 뭐가 생겨? 시공이 생기죠. 시공이 생겨. 그러니까 4번에서 어디로 가요? 5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공이 생겼는데 이 피라미드 같은 여기 가까이 더 가니까 4개 성이 있더라 이거야. 금강다리 건너기 전에 위에서 내려오면 나성이 있어요. 거기 나성 초등학교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 다음에 금강다리 넘어오니까 옛날에 항마을, 지금도 항마을인데 감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유성이죠. 그 다음에 노성인데 노성이 어디께 있냐면 여기께 있어요. 그러니까 나성, 감성, 유성, 노성에 제가 보기 좋게 이렇게 그렸지만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서 보는 사각뿔, 피라미드를 표현했어. 그 중심이 어디냐? 중방이죠. 정말 무효하죠? 근데 이거를 요대로 그리면 여기가 활이니까 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노성이 여기 있고 여기에 나성, 감성, 유성이 이렇게 있으니까 활시위가 되죠. 이렇게. 근데 중방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활을 땡긴 거예요. 국맥이라고 하잖아. 활을 땡겨서 이 방향이 어디냐면 중국의 그 중심부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제가 처음일 거예요 아마. 누군가 어느 정도 아느냐 그것은 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풀어. 근데 이거를 못 풀어. 이것도 푼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것도 푼 사람이 없어. 여기까지는 풀어요. 순교에서도 여기까지 풀었어. 그러니까 지금 도통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풀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까지 푼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꼭지점, 그러니까 시위를 당긴데 요 요게 여기 거기를 바짝 가보니까 요렇게 돼 있더라 이거야. 요게 뭡니까? 알이죠? 여기서부터 얘기하니까 여자의 또 자궁이야. 여기가 질이야, 질. 여자의 질. 그러니까 질이 들어와서 사실은 여기보다 이렇게 진짜 여자 질처럼 꺾였어,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로 자궁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지금 길이 나갖고 바람재라고 하죠. 바람재 쉼터가 생겼습니다. 바람은 뭐예요? 태어복희와 여화가 풍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청룡화는 다락밭이었었는데 지금 위에는 찻집이 생겼고 밑에는 군의관 대령 출신의 육사 출신의 옛날 국군병원의 원장했던 분. 이? 거기를 들어왔어. 근데 육사도 나왔지만 뭐도 나왔냐면 경희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가 들어섰지, 농토했다가 농사지, 그 다음에 여기 의학이니까 이 세 가지가 겹친 사람이 염제신능이에요. 의학의 신, 차의 신, 농사의 신이잖아. 그렇게 돼버렸어. 청룡은 아까 말한 여기는 풀을 청자예요. 그 다음에 조금 가면 황룡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삼태봉이 있는데 이 삼태봉의 태자가 에벨태자야, 에벨태자. 이렇게 이렇게 끄는 건가? 아무튼 에벨태자인데 요 삼태봉에 복도 칠성이 떴다. 왜? 어저께 보니까 삼중성이죠. 삼형제가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칠두가 떴다 이거야. 근데 이 삼태봉은 삼조고죠. 삼조고는 태양신이죠. 우리가 삼조고 길을 날리고 간 것은 우리는 태양신을 모시고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삼태봉 밑에 이렇게 내려온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 것이 오목탁봉이라고 금강대도 하는데 저는 오행성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삼거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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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있으니까 삼삼구죠. 예? 네? 이 구가 뭡니까? 치우천왕의 형제. 천부경의 9981. 그죠? 네. 그러면서 이 강자가 9팩입니다. 강명술래죠. 그리고 여기 눈에 아버님 산소가 있는데 여기서 어디를 바라보냐면 삼태봉 중봉을 바라보게 만들어졌어요. 많은 분 가보고 뭐 작업을 해봤으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이 치우천왕 자리가 똑같이 있는데 할아버님 묘가 있어요. 말자리.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말하고 똑같아. 이렇게 막 달리는 말이 아니야. 이런 말이야. 엉덩이로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여기 안장 자리에 모셔 있죠.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 쫙 내려가면 여기 바위가 쫙 있죠. 바위 청소를 해봤잖아요. 예. 거기가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이렇게 막 전쟁하는. 그래서 출정마라고 하는 거야. 거기 출정마가 있는데 이 말이 활을 어디다? 중국에다 켜놓고 있다 이거야. 여기서. 자, 그런데 여기가 황룡만 있는 게 아니라 용담리에 가봤죠. 비룡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람들은 그냥 용이 날아다니는 그런 용만 상상했지. 나처럼 저기 익룡. 상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풀어준 거예요. 이것도.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비룡소라고 해요. 용담리를. 그러니까 여기는 비룡인데 여기는 여기도 용담이에요. 근데 이 용담호가 훨씬 커요. 여기는 면단이야. 여기는 호수야. 여기는 비룡소야. 그러니까 크기가 달라. 여기서 올라온 곳은 대청 이 청룡은 큰 천왕급이고 요 비룡은 우리가 말하면 전투 비행단이에요. 비행기로 날라왔고. 왜 그러냐면 이 앞에서 이 치우천왕 이런 군신이 공격하기 전에 전투기가 떠갖고 거기를 쓸어버려야지 한번. 그죠? 선제 폭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성은 전 여기는 학이 내려와서 치료하고 간디라. 그러니까 병원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대전 국군병원이 있더라고요. 참 묘해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 계룡산과 이렇게 대청수가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금천이를 옛날에 우복동이라고 했어요. 우복동. 소름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우복동이 뭐예요? 소가 누워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소가 누워있는데 금강대도가 1873년 그분이 2세기 18대 선인가로 태어나갖고 금강산 통천 있잖아요. 거기서 도통해서 신도안으로 내려온 거야, 일로. 그래서 여기서 제자가 많이 꼬이잖아요, 도통했으니까. 이 사람이 와서 요 삼태봉 있다 길을 딱 꽂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금강산에서 났지, 여기 삼태봉에서 난 건 아니잖아요. 금강산은 커야 1만 2천 봉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왜 못했을까요? 우리가 청림을 달고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옥토끼가 청림을 달고 있다 그러는데 이 임, 이 청은 뭐예요? 이걸 분해하면 12월이야. 12월. 이걸 12월이야. 이걸 분해하면 12월에 임자인데 하필이면 내가 12월에 났는데 여기가 부안임 씨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청림하고 맞지? 그죠? 12월에 났고 임씨들 땅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임씨들 묘가 가린다 그래서 내보낸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북동인 요 일부에 가서 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알았으니까 갔겠지. 아버님 고향은 신동이에요. 근데 이제 금천으로 내려갔다가 아버님이 요 밑에가 토담집을 친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경성대 나온 사람이 거기 살았는데 기꽂은 자리에 그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서울대 나와갖고 농사지면서 농사거리도 없는데 거기. 근데 그때 잘 보세요. 이쪼만 동네에 봐요. 김승중이, 강석준, 유웅준, 최정관, 최두연, 오순덕, 변기숙이 칠성으로 토끼띠가 7마리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런데 이 중에서 별뜬 것은 나밖에 없고 12월은 나밖에 없어요. 왜? 동방갑을 38목 그래갖고 3월 8일 이전에 잉태하시어 12월 달에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12월 탱은 저밖에 없어. 그리고 별뜬 사람이 저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최정관 아버지가 동쪽에서 와본 거예요. 꿈에서.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3일째 대성인이 나올 자리 제가 이렇게 줄여서 지박해서 보니까 보입니까? 네. 뭔가 확실해져요? 네. 사람들이 다르게 말해도 이런 풍수지리와 이것을 깰 수는 없습니다. 왜? 하늘에서 정해놓은 거야. 그리고 소름소리가 들리는데 여기가 우복동인데 옛날에 쇠뇌라고 했어요. 쇠뇌. 소의 뇌다. 그래서 근데 금을 캐서 금천이라고 했는데 소름소리 들리죠. 그럼 용이 뭐가 있어? 청룡, 황룡, 청룡, 계룡, 비룡. 아버님이 황룡이야 또. 근데 아버님은 명경인데 궁중음악하는 그 악단이고 여기는 군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데를 그릴 수 있고 또 그런 법칙을 낼 수 있고 또 저처럼 북두칠성이 떴는데 여기서 어머님이 응? 석가모니가 반항지고 내려왔다 가지 또 여기다는 십자가를 달고 왔지 여기는 가시관 흔적도 뭐 있지만은 23.5도지 이런 걸 어떻게 맞출 거냐 이거야 이런 풍수지리를 다 자기네가 기라고 하지만은 이런 위치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판박이라고 했죠. 판박. 이 판박이라는 것이 뭐냐면 판, 종교판이나 정치판에서 안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유백훈이가 뭐라고 했어요. 황실
아니다. 관리 아니다. 도감 아니다. 도장 아니다. 입삼수도 아니다. 저 한미안 초당에서 나온다. 왜? 관리에서도 안 나온다는 거죠. 종교 안에서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종교를 통합합니까? 자, 지금 혼돈 시기니까 자꾸 기독교인들이 저를 욕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지금 기독교 신앙이 근본이 잘못됐어요. 물론 다른 종교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놓은 사람이 진짜인데, 응? 내놓질 못해. 다 자기가 기래. 내놔봐라 이거야. 23.5도를 망치로 때려갖고 오던지. 자,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판단 여러분이 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줄게요. 자, 우리가 그럼 중심이라고 하면은, 이 1번이 작은 내청룡이야. 그 다음에 또 우백호라고 하죠? 우백호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내 백호예요. 근데 외백호는 이렇게 아프리카가 갔죠? 그리고 외청룡은 아메리카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남주작 하면은 여기서 방파제도 있지만은 밑으로 이 호주까지 먹을 게 엄청 많아요. 우리가 먹을 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러시아 이 북핵무가 단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혈자리예요. 그것만 봐도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가 가장 뚜렷한 데가 한반도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부회장님 최고요. 튀는 데는 뭐 있어? 어? 아, 이렇게 쓰시고. 네. 가서 현재님도 저기 어디 저기 한 저기 쓰셔야죠. 이게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 그냥 드시면 아버님이 나란해. 왜 어렵냐면 어머님이 여우와 지금 그거 깨져라요. 완전 맹신 하셨습니다. 이제 가을 식사라니. 네, 너무 맛있어요. 맹신 친 게. 메밀 무친 게 제가 집에서 다 만들어. 아, 여기 음식 계산하는 사람만 하는 거야. 그죠? 너무 많아. 결제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오늘 형님 여기 앉으면 적극 추천해줄게. 여기 앉으시던가. 난 이거 명단이네. 그거는 될 것 같아. 아이고, 엄마. 이 맞아. 오늘 저. 불러요.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현재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없네. 나가네. 웃으니까 잘 나왔다. 지나가는 나가는 한 사람 없네. 올라오고 괜찮아요? 부모님이 잘 찍으시는 건 아니고? 와, 잘 나왔어? 아까 출신이신데? 네. 뭐, 여기, 틀린 거 먹고 먹다 다 버려버려. 예, 틀려도 괜찮아.